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52대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전우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52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박동욱입니다. 오늘 휴먼북 제2화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휴먼북 2화에서는 2020학년도 임용고시 정보컴퓨터 과목 수석 합격자인 컴퓨터교육과 1호 학번 정우혁 선배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정우혁 선배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경기도 임용고시 정보컴퓨터 과목에 응시해 이번에 경기도 수석 합격한 정우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산 대송중학교에서 발령받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송중학교 교사로서 멋지게 성균관대학교를 빛내고 계시는 정우혁 선배님. 지금부터 이루리와 함께 학우님들의 질문사항들을 토대로 정우혁 선배님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허난 학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인 학생입니다. 아직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여쭙니다. 정우혁 선배님은 어떤 일로, 어떤 계기로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으셨는지. 제가 원래 중학교 다니는 동안 엄청 까불이에다가 좀 공부도 안 하는 그런 똥멍청이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또 다른 학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이 세 분의 도움으로 좀 큰 비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아, 나도 이런 선생님이 돼서 나와 같은 아이들을 좀 이끌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컴퓨터 교육과를 진학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 교육과에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실제로 교직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갈림길을 섰을 때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길렀던 역량들이나 아니면 남을 이끌어주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아, 교사를 하면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사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교육과 18학번 장다경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중등 임용고시 수석 합격자로서 학원과 임용 스터디, 수업 실현의 꿀팁과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본인만의 시간 관리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원과 스터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임고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인강으로 듣거나 아니면 직강으로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최대한 직강으로 들으려고 했어요. 인강으로 해도 효율이 좋긴 하지만 이제 직강으로 갔을 때 그 남들과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 주 중에 한 번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제 직강으로 최대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터디의 분위기를 이끄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터디 자체의 분위기가 뭔가 놀자판이 되기보다는 좀 정이 없더라도 조금 딱딱하게 해서 좀 공부를 목표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스터디를 나아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았고 이제 각각의 스터디원들의 잘하는 분야들이나 아니면 잘하는 태도, 자세들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실현은 이제 교육감님들이나 아니면 교장, 교감 선생님들 앞에서 제 수업을 실현해 보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뻔뻔함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뻔뻔하게 나의 역량을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오버떠는 행동들도 많이 하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 자체를 이제 활발하게, 발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다양한 친구들의 수업 실현의 영상을 보고 그리고 수업 실현을 직접 보면서 아, 저 부분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베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나만의 방법으로 조금 체화를 시켜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옷과 같은 그런 수업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보겠다는 생각을 붙인 게 이제 5학년, 4학년 말쯤부터 그렇게 굳혔고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용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는 1, 2학년 때는 이제 그냥 많은 경험을 하고자 다양한 체험들이나 다양한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고 3학년 때는 그냥 학점만 챙기자는 느낌으로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에는 조금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임용고시 공부는 최종적으로는 5학년 때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임용고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다경 학우님의 마지막 궁금하신 점으로 이제 본인만의 시간 관리 팁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공부한 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인데 왜 이 정도밖에 못했지?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다면 오늘 시간 중에 약간 용돈 기입장 쓰듯이 오늘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아꼈으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매일 밤 피드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주 모이게 되면 이제 주말에 또 자기 전에 아 이번 주 한 주는 이 시간 공부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아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증진시킬 수 있었구나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용돈 기입장 쓰듯이 시간을 끌어모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사실 여기 뒤에 휴먼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업 실현의 예시를 짤막하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먼저 들어가면 네. 이제 관리 번호부터 말해야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관리 번호 8번. 관리 번호 8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첫 번째 무조건 멘트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의 수업이라는 생각으로 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짜장면 나왔죠? 아 오늘도 짜장면 파워로 열심히 수업에 임해볼까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과학과 1학번 이채영 학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비사범대 교직 이수자입니다. 선배님께서는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받아 시험을 준비하셨는지 혹시 비사범대 교직 이수자에게 사범대 교직 이수자에 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졸업하고 생각나는 사범대로부터의 도움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과는 과 특성상 이제 교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4학년 때 교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각자 전공을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학생들은 그 설명을 듣고 저희가 평소에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강의실에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질문들도 자유롭게 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범대 측이 이제 2차 최종 면접 전에 수업 실현과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 교장분이 오셔서 저희의 면접과 그리고 수업 실현을 봐주셨는데요. 그러한 도움으로부터 저희 사범대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사범대 교직 이수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비사범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교직에 나가 있는 선배님이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족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과에서 선생님으로 대신 그리고 교직 이수를 하셨던 선배님들을 최대한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그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과 후배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먼저 임용고시라는 것 그리고 교직 이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신 다음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만의 전략을 짜시는 게 비사범대 학생들은 더욱더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과 16학번 이수민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올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초수생입니다. 학원 대신 집에서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괜히 저만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붙을 수 있을까 등 멘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혹시 임용고시 준비할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객관화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와 같은 그러한 실력에 대한 객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홀로 공부하다 보면 이 객관화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우처럼 홀로 공부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카페나 아니면 우리 학교의 스터디들을 이용해서 다른 친구들과 내 실력을 견주어 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멘탈을 관리했던 방법은 자기 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지치면 안 되겠다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마음을 한번 다잡고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학과 19학번 요은하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이 사실 세부 내용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배님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기는 당연히 임용고시 고시생으로서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뭐 영화 보거나 뭐 이렇게 평소에 즐겨하던 그러한 여가 시간을 보냈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포기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고시생들도 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와중에서도 조금 선택을 했던 부분은 바로 운동입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제 나름의 멘탈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도 열심히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워낙에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그 옆에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주었던 친구들 모두가 소중하긴 한데요. 요즘 선배님께서 그 또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시작하셨다고 이제 저희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워낙에 도움을 받을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임용고시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과 18학번 이주헌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대송중학교 첫 제자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갓 교사가 되니까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명 추억팔이라고 하죠. 이제 그때 당시에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 선생님은 정말 참 교사셨다.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줬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답지 않은 선생님이었어. 우리를 정말 이끌어줬어. 너무 딱딱하지 않고 내 옆에서 친구처럼 이끌어주신 선생님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온라인 계약을 해서 아직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혹시 대송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어려 보여서 너희들은 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랑 1년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보자 얘들아. 안녕. 끝으로 이제 정우혁 선배님께서 저희 총학생회 소통 창구에 소개될 때 임용고시 수석 합격자면은 사실 엄청 대단한 것인데 또 이제 양력에 이제 홍보대사 알림이 활동과 또 총학생회 활동 역시 있어서 많은 학우분들께서 어떻게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학교 생활까지 그렇게 알차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제 모토가 많은 경험을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자 여기저기 단체를에 몸을 담으면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역량들이 많이 증진되고 그리고 그 역량들이 임용고시 수석이라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분들께서도 저처럼 많은 경험과 많은 도전을 하시면서 좀 자신의 역량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뜻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1학 컴퓨터 교육과 1학번 정우혁 선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성균관대학교 후배분들 그리고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학교를 다니시는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갓 신입생 때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은 제 역량을 길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해서 몰두해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본인의 역량이 길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몰두하셔서 하시고 많은 도전에 있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신다면 사회에 나와서 더 큰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혁 선배님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이루리 휴먼북은 깊고 풍부한 성균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